또 이제 펭귄들의 건강 상태나 그런 것도 파악을 해야 되죠, 저희. 먹이를 먹고 소화를 굉장히 금방 시켜. 2시간이면 다 소화가 돼서 똥이 많아. 펭귄 있다. 안에 보면은 펭귄이 들어있어. 나뭇가지랑 돌멩이를 물어다가 와서 저기 이렇게 들어서 있는 거야. 보이지? 자, 펭귄들의 쾌적한 보금자리를 위해 청소는 기본! 동물들의 건강 상태까지 꼼꼼히 살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선 동물에 대한 각별한 애정은 필수라고. 아유, 우리 꾸러기들 정말 열심인걸. 약간 힘들긴 한데요. 재밌고요. 펭귄들을 위해서니까 할만해요. 역시 평소에도 동물을 그렇게 좋아하더니 힘든 내색 한 번 안 하고 동이 꾸러기 정말 대견하다. 하하, 그러게. 쓱싹쓱싹 꾸러기들이 깨끗하게 청소해준 덕분에 이 보라고 펭귄들도 아주 좋아하지 않나. 자, 청소도 끝났으니 배고픈 펭귄들을 위해 맛있는 식사를 준비해볼까? 펭귄들이 좋아하는 영양 만점 생선을 먹기 좋게 다듬어 통에 담고 사육사의 도움을 받아 우리 꾸러기들이 직접 먹이를 줘보자고. 친구들, 잘할 수 있겠지? 네, 그냥 손을 넣으면은 다치잖아. 너가 한번 이렇게 줘볼래? 근데 지금 공격을 할 거야. 공격하지, 가. 그러니까 반대로 줘야 돼, 머리부터. 아, 진짜요? 그렇지, 머리부터. 어머! 떨어진 거 안 먹는데요, 얘가? 안 먹어, 떨어진 거. 아까워. 머리부터 주는 거야, 머리 뒤집어서. 꾸러기 친구들이 낯선지 왠지 시큰둥한 반응들. 그런데 친해지고 싶은 꾸러기들의 마음을 알았는지. 그렇지, 애기들 주. 오호, 펭귄도 물고기를 이제 꿀떡꿀떡 제법 잘 받아먹는걸. 그치. 이게 안 먹어요. 이렇게 아쿠아리스트는 동물과 늘 함께 생활하면서 서로의 교감을 키워가는 따뜻한 직업이라고 할 수 있지. 수아니가 준비하는 것은 바로 수중 발레쇼. 관람객들을 위한 공연 준비도 아쿠아리스트의 중요한 일과 중 하나라고. 그러니까 손 너무 크게 쓰지 말고 작게 작게. 그런데 그럼 수아니가 싱크로를 여기서 적응해서 잘할 수 있는지 한번 직접 들어가서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멋진 수중 발레 실력을 뽐냈던 수아니. 과연 수중 생물들과도 잘 어울릴 수 있을까? 자, 일단 수족관 속 환경에 적응도 하고 몸에 긴장도 풀 겸 천천히 물속에서 수영을 해보는데. 아유, 우리 수아니 수영장뿐만 아니라 이곳 수족관 환경에도 금세 적응하는걸. 짜지? 진짜 짜요. 물 먹으면 안 돼. 입 다물게. 왔다! 이번엔 수아니의 장기, 고난이도 묘기도 천천히 시도해보는데 과연 아쿠아리움에서도 가능할까? 아, 수안 꾸러기, 무리하지 말고 조심조심 하라고. 내가 콧 빨개졌어, 어떻게 차고. 몇 번째 하던 거랑 조금 힘든 게 있다면 뭐가 있어요? 바닷물이야 조금 더 다르고요. 좀 더 차갑고 짜요. 그리고 기술적인 측면이 뭐가 틀려요? 다 물속에서 해야 되니까 조금 숨이 차요. 말그대로 이제 싱크로나이즈는 수면 위에서 하는 상체라든지 다리 동작을 표현하는 건데 이제 지금 하는 공연은 보셨다시피 물속에서 정말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하나하나 세밀한 동작을 다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표현력 같은 거, 물안경을 썼기 때문에 눈이 웃는 게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입으로 더 많이 웃어줘야 되고 또 동작 같은 것도 좀 더 화려해야 되고 커야 되고 한 자리에서만 계속하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거라서 많이 힘들 거예요, 수연이. 자, 동이도 뭔가 준비 중에 있는데 수족관 안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는군. 이거 뭐 채우는 거예요? 아, 지금 물에 가면 앞 때문에 중심을 잘 못 잡거든요. 그냥 들어가면 이거 자체가 뜨는 재질이고 해가지고 무게 중심 잡으려고 웨이트 차고 있는 거예요. 어떤 심정이야 지금? 떨려요, 엄청. 떨려? 네.